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월요병 치료제 뉴스 왓세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닌텐도가 2018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 오른 1,687억 원, 영업이익은 18% 줄은 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한 끝에 2016년도에는 대규모 인원 감축까지 했던 한국 닌텐도는 2017년 말 국내 닌텐도 스위치를 정식 출시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한국 닌텐도는 한 달에 하나 이상의 히트작을 지속적으로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본체 한국어 업데이트를 비롯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아직 e숍은 소식이 없어 많은 유저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스터 소드앤실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리메이크,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등이 회계년도 2019년 내 출시되며 다양한 서드파티 게임들도 발매될 예정이라 2019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TV 드라마 더 위처의 스틸컷이 공개되었습니다. 더 위처는 폴란드 작가 안제이 샤프콥스키가 집필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CDPR이 제작한 게임 시리즈로 큰 성공을 거둔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컷에는 주인공 게롤트 역의 맨 오브 스틸과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으로 활약한 헨리 카빌을 비롯해 시릴라 역의 프레야 알란, 예니퍼 역의 안냐 샬로트라 등 주역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게임 시리즈에서 보던 모습과 다르게 주인공 게롤트가 중년이 아닌 젊은 청년으로 묘사되며 턱수염을 비롯한 왼쪽 눈의 흉터도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 더 위처가 게임 시리즈보다 훨씬 이전 이야기를 다룬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의도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위처 실사 드라마는 올해 4분기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스토어 이전에 대한 환불 거부로 논란이 되었던 쉐무3 PC 버전이 결국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사 YSNet은 스팀으로 PC판 출시를 약속했으나 에픽 기간 독점으로 발표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이로 인한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 프로세스를 확정한 뒤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PC판 실물 디스크는 에픽게임즈 런처 설치 프로그램만 포함될 것이며 게임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고 동봉된 게임키를 통해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쉐무 시리즈의 CG키유를 중심으로 YSNet이 개발하고 딥실버가 유통하는 쉐무3는 오는 2019년 11월 19일에 플레이스테이션4와 PC 에픽게임즈 스토어 기간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코나미의 유명 축구 게임 eFootball PES 2022, 영국의 명문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오피셜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는 141년의 전통과 66개의 우승 트로피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잉글랜드의 명문 축구 클럽 팀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오는 9월 10일 발매 예정인 eFootball PES 2020에는 공식 유니폼을 비롯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소속 선수들의 3D 포토스캔으로 촬영된 페이스 모델링이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 등을 탑재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를 보다 생생하게 재현하게 됩니다. 또한 떠오르는 스타 미드필더 스콧 맥토미니가 앰버서더로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모션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크래프톤의 MMORPG 테라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이 7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테라는 게임 플레이어가 직접 대상을 조준해 공격하는 논 타겟팅 게임으로 이번 콘솔 버전은 논 타겟팅의 조작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콘솔 기기에 최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시일을 기준으로 20종 이상의 필드 지역과 30개 이상의 던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더불어 정식 출시를 맞이하여 각종 혜택이 포함된 파운더 스펙과 엘리트 등급을 판매합니다. 국내 MMORPG 중 최초의 콘솔 이식작인 테라는 북미, 유럽 시장에서 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일본에서는 6주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무료 게임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신작 게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틱 토벌 액션 게임 가디터3의 닌텐도 스위치판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11일에 발매됩니다. 초고속 액션과 풍부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 장대한 스토리가 매력적인 토벌 액션 게임 가디터의 최신작으로 새로운 신기, 아라가미 등의 재미 요소와 한층 진화된 액션을 선보입니다.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더위 먹지 않도록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요. 즐겁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